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꿀 생산도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양봉국 중국의 타격입니다. 중국의 양봉업자들이 콧줄 찾아 벌통을 옮기고 체밀하지 못해서 많은 공경에 빠지게 됐다라는 이 내용인데요.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중국 정부의 여행 제한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행 제한 때문에 중국 양봉업계가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중국 서북부 신장의 양봉업자 죄 씨는 자신이 통행 가능한 곳에서 302km, 20km 떨어진 곳에 나무 상자에 갇혀 있는 벌통 300여 개가 걱정돼서 매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통행 가능한 곳에서부터 320km가 떨어진 곳이에요. 그 이만한 거리면 지금 서울에서 부산 정도? 이 정도 거리인데요. 중국에서는 이 정도 거리가 그렇게 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긴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왜? 통행 제한 때문에. 그래서 죄 씨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불안하다. 벌들이 모두 죽으면 1년 수입이 날아간다. 라고 지금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동 제한이 양봉업자에게 주는 영향력을 한번 보겠는데요. 지역별 개화 시기가 따로 있어요. 그 곳마다 개화 시기가 따로 있고, 그 온도마다, 그 지역의 온도마다 이 개화 시기가 따로 있죠. 그것에 따라서 이동해서 체밀을 하는데, 이 이동해서 체밀을 할수 있는 게 중국 정부의 인구 이동을 제한 정책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지역에, 이 제한 구역에 걸린 지역에 한 군데에 딱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 14일 동안 격리가 돼요. 이 14일 동안 격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한 이런 영양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양봉업자들은 걱정하고 있죠. 중국 양봉협회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손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 중국 양봉과학협회는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인정을 하면서 양봉업자들에게 체밀을 위해 벌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현지 당국과 접촉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 입장으로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지금 노력을 해야 될 지금 부분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협회에서는 남서부 윈난성 양봉업자인 류더청이 최근 목을 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버리지 말라. 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서두에서 언급을 했는데 중국의 양봉업계에는 세계 제1위입니다. 이러한 1위 이상과 올해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중국의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4분의 1, 연간 50만 톤. 생산된 꿀 중에 중국과 미국에만 10만 톤 이상을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생산 전망은 어둡죠. 굉장히 어둡습니다. 평년 같으면 3월에 쥐 씨는 신장의 투루판에 있는 벌들을 살구꽃 수분을 할수 있도록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의 벌집을 손질하고 있을 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후에는 꽃을 찾아 신장 제2의 도시 코라의 배과수원에서 출발해서 5월이면 로창의 유명한 붉은 대추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동한다. 라고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살구 있죠? 배 있죠? 대추 있죠? 이세 농작물이 타격을 받는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연관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패러그램을 만들어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나 올해는 예정보다 3주가 지금 늦어져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곳곳마다 제한 구역이 걸리게 되면 이동이 잘안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양봉업자인 상하이 남쪽 저장성 진화시에서는 장미 야오얀도 20일 넘게 품고 있는 벌통 120개 안에 벌을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장성 진화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행 제한구역, 이동 제한구역으로 걸려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사시는 분은 이동이 굉장히 어렵다. 잘 나오지도 못한다. 그런데 한번 나올 때 생활 필수품만 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빠지게 한다라는 거죠. 장씨는 양봉가들 사이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달콤 쌉싸름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올해는 온통 씁쓸하기만 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설 연휴 기간 판매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 중국의 양봉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중국의 양봉업은 이미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죠. 그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그세 가지가 기후변화, 노동력의 고령화, 살충제 남용에 있습니다. 특히 노동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은 노동력의 고령화가 된다라는 것은 양봉업자들이 벌통을 설치할 사람을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노동력의 고령화 그 배경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싫어해요. 이 일을. 왜?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 노동력이 고령화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져 간다라는 거죠. 특히 벌통을 옮기는데 운송비도 어쩔 수 없이 급상승하고 있죠. 또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 또 다른 수천성의 양봉업자인 저울인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이전만큼 춥지 않아서 봄의 기후가 불안정해지면서 꿀 생산량이 몇 년째 감소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겨울이 너무 춥지 않아요? 그러면 여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질 수도 있고 차가워질 수 있고 이러한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생산할 수 있는 생산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동 경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예상만큼 생산량이 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이동 제한 조치가 설상가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기후변화, 노동력의 고령화, 살충제 남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어려움은 또 하나의 변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꿀의 생산량만 줄은 게 아니에요. 꿀의 생산량 감소로 이 문제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내용은 농작물도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읽어드리면서 봤던 게, 죄씨가 배 들어갔죠? 대추 들어갔죠? 이러한 농작물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스스로 수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벌들이 꼭 필요한데, 이 벌들이 지나가야 그 농작물이 크게 성장을 할수 있는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양봉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벌의 수분을 의지하는 농작물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 UN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1종이 벌에 의존하고 생산이 한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과학원 양봉연구소의 전임 소장인 우지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꿀벌은 온실에서 아몬드, 배, 복숭아, 딸기 등 재배하는데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 꿀벌이 없으면 과일의 생산량과 질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도 부르는 이 우한 코로나의 시작으로 시작을 했죠. 이것을 통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동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 시작해요. 꿀의 생산이 안 되죠? 이것을 통해서 양봉업이 죽어버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꿀의 이동 통로를 통해서 생산이 되어야 될 농작물도 생산이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꿀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본 나비, 꿀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분이 많이 가능한데 나비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꿀벌이 더 빠르죠.
더 많이 이동하고 대량으로 이동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올해 중국의 농산물도 대단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